노랑불이 저어서 한 마리, 저어서 여섯 마리. 그리고 재갈매기 한 마리. 해마다 전 세계에서 30여 종 5천여 마리의 새들이 이곳을 찾아오죠. 이곳은 이미 새들이 꾸려낸 새들의 국제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시베리아에서 온 애도 있고요. 여름 되면 또 저 아래 필리핀, 대만, 각종 나라에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오래 머물고 가는 새도 있고요. 1, 2주 잠깐 머물었다 가는 새도 있고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이미 활발한 국제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희귀한 새들도 많이 관찰됐습니다. 그 중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다리에 H54라는 가락지를 차고 있는 저어새입니다. 친구들보다 몸집도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이 녀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에이치오사에게 가락지를 채운 건 조류학자 이기섭 박사입니다. 각시암이라고 하는 섬에서 2016년도 6월에 가락지를 부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겨울이 되게 되면 다른 일본이나 중국 같은 월동지로 가지 않고 계속 제주도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강화도 각시암에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H54. 지난 5년간 꾸준히 제주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어새들이 보통 대만이나 오키나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과 달리 H54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만 오가고 있죠. 올해도 머나먼 길을 떠나왔을 저어새들. 그중 몇몇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곳 하도리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13km 내에까지는 가급적 이런 조류 서식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철새 도래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새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황이 생기게 되면 결국 하도리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하도리는 어쩌면 약한 개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최후의 북방 한계선. 마지막 쉼터일지도 모릅니다.